치고 나서 모든 걸 다 고정한 상태에서 딱 지키려고 하고 이게 악순환의 반복이 되는 거예요. 악순환 버릴 줄 알아야 돼요. 안녕하세요, 백현범 프로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어떤 부분을 알려드리기보다는 아마추어 분들이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되는 행동들, 사실은 이 부분도 배워야 되는데 뭔가 새로운 것만 배우려고 하잖아요. 저도 처음 골프를 입문할 때 어떻게 골프를 배웠냐면 오리궁뎅이에 팔도 피고 머리도 고정했어요. 근데 이제 머리도 이렇게 고정했어요. 이렇게 머리를 들어라 해가지고 이렇게 공을 치는 거예요. 이렇게 치니까 굉장히 허리에 부담이 많이 가고 또 어깨 힘도 사실 많이 들어와요. 그런데 우리는 프로님들이 또 힘을 또 빼라 그래요. 이런 자세는 그대로 두고 힘을 빼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립이 손에서 다 놀고, 그럼 다시 힘을 주고, 머리가 움직이면 또 고정하고, 쳇바퀴처럼 도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팔을 늘려줄 거예요. 등을 잘 보세요. 편하게 있는 상태에서 팔을 피면 S라인이 생기면서 등이 펴집니다. 오리궁뎅이도 되면서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움직임이 다 같이 움직이면서 뭔가 흔들림이 더 많아져요. 팔을 피면 안 되는 것들이 많아요. 팔을 피는 순간 가슴도 펴지지만 코킹 타이밍도 굉장히 늦고요. 코킹 타이밍이 늦었다는 거는 캐스팅이 될 확률이 높다는 거고요. 로테이션, 이 손목의 움직임이 억제가 되기 때문에 로테이션 타이밍이 굉장히 늦어집니다. 쭉 밀면서 어쩔 수 없이 로테이션이 되는 거죠. 편하게 있는 상태에서 오히려 등을 살짝 말아주듯이 하면 팔이 늘어나거든요. 팔의 어깨 밑으로 힘이 빠지면서, 그리고 이 몸의 쓰임이 상하체가 따로 움직일 수 있어요. 그래서 팔을 펴기보다는 살짝 등이 말리듯이 늘려줘야 돼요. 그래야 코어에 압이 차거든요. 이렇게 스윙했을 때 몸의 중심을 잡아줘요. 그러니까 우리 몸의 중심은 머리나 혹은 하체가 딱 잡아주는 게 아니고 코어가 잡아주는 거거든요. 어떤 스포츠든 그건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골프도 코어가 우리 몸의 중심을 잡아주는 거지 머리가 고정된다고 중심이 잡히는 건 아니에요. 특히나 시니어 골퍼분들일수록 그냥 더 늘려놓고 이렇게 움직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롱런합니다. 펴가지고 이렇게 움직이시면 몸에 무리가 오는데도 이제 그게 익숙하니까 또 계속 하시는 건데 그러다가 부상이 찾아오는 거예요. 늘려놓고 코에 압을 주고 쳤어요. 자, 지금 머리가 고정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 이렇게 슬로우 모션을 한번 잘 볼게요. 자, 시작과 동시에 오른쪽으로 가죠. 그러다가 다시 제자리로, 임팩트 때는 제자리로 오고, 그 다음에 다시 치고 나서는 완전히 따라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머리까지 딱 이렇게 들어서 고정을 하면 기립근에 힘이 많이 들어와서 스윙할 때 이렇게 상하체가 따로 도는 느낌이 있어야 되는데, 몸만 많이 쓰지 스피드가 확 줄는 거예요. 또 여러분들이 하지 말아야 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왼발이에요. 왼발. 왼발을 꾹 붙여놓고 왼쪽 무릎도 계속 어드레스 때 그 구부림을 유지하고 스윙을 마무리하는 거. 이렇게. 그럼 지금 저는 골반이 너무 타이트해서 더 돌아가지 못하고, 굉장히 지금 체중도 왼쪽으로 다 못 넘어가고 뒤에 이렇게 찌그러져 있죠, 오른발이. 근데 여기서 제가 뭐 왼무릎을 피면서 왼쪽 발가락에 힘을 빼보니까 그냥 편해요. 그냥 돌아가고 회전이 됩니다. 그냥 이렇게 왼발가락에 힘을 빼세요. 그리고 왼쪽 무릎을 펴라가 아니고요, 그냥 올라가면 펴지는 건데 억지로 이렇게 잡고 계시지 말라는 거거든요. 이렇게. 그리고 이 골프 스윙이잖아요. 그럼 체중이 뒤쪽으로 알아서 갑니다. 그래야 편하게 타이트한 느낌이 없이 가는 거예요. 20대 초반 때까지는 딱 11자에 치고 나서 딱 발도 붙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몸이 다 돌았었어요. 어느 순간부터 점점 오픈 스탠스를 좀 쓰게 됐어요. 그래야 더 잘 돌아가는 것 같고요. 거기에다가 왼발까지 더 들려야 이제는 지금은 다 돌아갑니다. 근데 이 부분이 꼭 잡았을 때 혹은 11자를 했을 때 골프를 잘 칠 수 있냐 따져봤을 때 절대 아니라는 거죠. 특히나 시니어 분들이라면 그냥 이 발이 힘을 빼세요. 왼발 바닥에. 하나, 둘, 셋. 내가 신경 안 쓰는 부분은 그냥 과감하게 신경 쓰지 말고 정말로 신경 써야 되는 부분에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는 거죠.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도 있는 거예요. 늘려서 코에 힘을
긴장감을 주자. 사실 이것만으로도 여러분들 스윙이 엄청나게 달라질 거예요. 살짝 늘리면서 코에 압을 주고 치고 나서 그냥 편하게 서세요. 그리고 편하게 보세요. 제발 보세요. 밑에 땅만 보고 있지 말고 다리도 11자에 머리도 고정하고 팔도 펴고 치고 나서 모든 걸 다 고정한 상태에서 딱 지키려고 하고 이게 악순환의 반복이 되는 거예요. 악순환. 하지 말아야 될 것들에 대해서 한 번쯤은 생각해보고 버릴 줄 알아야 돼요.